앞머리를 잘랐더니 중딩 같은데? 오늘 오랜만에 지금 학교 갈 준비 중인데 카메라를 켠 이유가 이 화장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켠 거거든요. 이 제품은 루트리 오디베리 오즈 모공 리파이닝 앰플이에요. 루트리 제품은 이 수분크림, 이 피토그라운드 카밍 수분크림 쓰고 있었는데 얘 되게 잘 썼거든요. 지금 이만큼 남아있는데 오늘 이 앰플을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디엠트를 5중 모공 관리가 포인트인데요. 각질 제거, 피지 조절, 모공 탄력, 모공 수렴, 모공 착색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일단 화장을 다 하고 와서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 앰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모공 고민의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중 모공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지, 각질, 색소 침착, 모공 탄력, 모공 수렴 관리까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 5일만에 8중 모공 개선이 가능하고 모공 부피의 37.5% 개선을 임상으로 입증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먼저 곧 있으면 올리브영 세일인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올리브영 세일 기간 동안 쿠폰을 적용하면 소비자가보다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전국 매장 어디든 구매 가능하고 또 오프라인에도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가오는 올리브영 세일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와디즈 아시죠? 와디즈 선 런칭에서 총 1억 6천만 원을 달성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많이 구매를 하시는 제품이죠. 그리고 실시간 1위까지 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와디즈 선 런칭 때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화장품 고를 때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바로 비건 제품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까다로운 비건 인증을 획득해가지고 당당히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비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이 제품을 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모공 5중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각질 제거인데요. PHA, LHA 3세대, 4세대 각질 제거제로 자극 없이 각질이 제거 가능한 제품이에요. 저는 이렇게 약간 환절기가 다가오면 코 주변이나 여기에 각질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요. 피지 조절도 가능한데요. 유기농 추출물과 루페올 성분이 이렇게 피지를 녹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모공 탄력 효과도 있는데요. 이 제품 성분 중에 오디를 포함한 오디랑 비트, 아데노신 등으로 콜라겐 분해를 막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가지고 모공 탄력을 강화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모공 수렴 효과도 있는데 유기농 추출물과 포도에 있는 탄닌 성분이 모공 입구를 이렇게 조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공 착색 개선 효과도 있고요. 또 7중 히알루론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그래가지고 환절기에 수분 보충해주기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앰플 하나로 5중 모공 개선도 되고 또 수분도 채워지니까 다가오는 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 다가오는 가을에 아주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피부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뒤집어지거든요. 계절이 바뀌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다들 올리브영 세일하실 때 다들 겟겟 했으면 좋겠어요.
스쿨처 플러스 제트. 오. 근데 이름이 길면 맛있잖아. 나 발 진짜 고팠어. 그 안에 빨간 양념 된 케이크. 그거 맛있는데? 때문에 학교 갔는데 언니가 중단발 스타일로 잘라봤어. 엄마도 귀여운지? 발가락 짜증나. 신호등이네. 내가 귀여운데 네가 왜 이래. 아 짜증나. 내 발가락 귀여워. 비틀즈. 혹시 안 쓰는 일회용품 있으세요? 와 대박이다 진짜. 그거 말고는 없다. 잠깐만. 얘는 왜 하는 건가? 이제 이것도 봐주세요 여러분. 함께해서 더러워서 다시 만나지 말자. 얘는 아날로그가 아예 없네 진짜? 어. 근데 얘 이 손은 필요 없는 거잖아. 좀 낫던 것 같은데? 향기는 좋아. 진짜 어, 좋아. 어? 뭐야? 크림처럼 생겼는데 물이네. 이거 근데 왜 잘리지?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어? 아까 이 설명서에 써져 있었던 것 같아. 화면 비율이 안 맞는다. 나 처음 쓰네. 돼? 왜? 그것도 왜 뭐 해야 돼? 이거 비율 어떻게 조정하는지 아는 사람? 컨트롤 V 하면 안 돼? 이건 된 거다. 아 얘는 아 걔도 안 됐어요? 그래픽 카드 설정 부분 중에 모니터는 안 되고 저 모니터.
HDMI 또는 DVI 옵션 부분에서 화면 크기를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연결. 더 많은 옵션 표시? 아니, 더 많은 옵션 표시? 아, 이걸로 인해. 미디어 제이퍼 샀다! 아니, 새거! 세모니터. 아, 요거였는데? 어! 됐다! 버튼 화면 크기 및 위치 조정. 아, 됐다. 됐어? 됐어? 아직. 여기에 뭐가 있대 했는데? 아니 아니야, 이거 잘라. 아니, 잘라. 이거 이게, 아, 이게 맞네. 응. 이게 맞아. 맞는 거야? 응. 어, 뭐야? 뭐야? 어, 됐잖아. 됐다, 됐다, 됐다. 아이콘이 원래 크긴 한 거구나. 아니, 이거 여기 한번 눌러 봐. 여기? 휠. 휠? 아, 아니. 아, 이거야? 어, 아. 이건 이거야, 아이콘. 아, 몰랐어. 내가 알았지. 어, 똥쟁이. 요 인연이 또 맞지? 오, 호화질이야. 나는 민지. 민지랑. 맞아, 혜린이? 어. 근데 다니엘도 너무 예뻐. 어텐션.